계단을 오르면 심장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때 뇌로 흐르는 혈류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뇌혈류가 증가하면 자연히 뇌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뇌혈류 흐름과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 뇌의 노화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널리 되어 있는 게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단을 적극적으로 오르내리는 거를 권고하면 평상시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뇌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치매가 예방될 거고 악화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